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고발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합니다. 영화 모두가 항일 정신을 담은 내용들이라서 국내 관객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. 이루라 기자입니다. 다음 주 국내 개봉을 앞둔 위안부 관련 영화 주전장. 일본군과 소통하되 위안부 존재를 감추고 싶어하는 일본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독립 영화로선 드물게 일본에서 3만 명 관객을 불러모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우익 세력의 상영 금지 협박도 있었습니다. We have been trying to discredit the film as much as possible by saying that I deceived them. So instead of talking about the content of the film, they're trying to divert the attention. 주전장처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만행을 다룬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합니다. 올 초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다룬 영화부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탄 군함 폭진 사건을 그린 우키시마호, 독립군 무장항쟁을 다룬 봉오동 전투도 여름 극장가를 찾습니다. 일본에 대한 정서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서 올 여름 시즌에는 일본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흥행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. 일본에선 지난달 아베 총리 사학 스캔들을 풍자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한국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으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. TV조선 이루라입니다.